그는 초등학교 말썽꾸러기들 틈에서 20년을 흘려보낸 선생님입니다. 욕심 없고 올곧은 참교사. 어느 날 건장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. 교실 바닥에 엎드려 넙죽 절부터한 청년은 20년 전 그의 품을 떠난 제자였습니다. 선생님, 저 알아보시겠습니까? 아니, 자네는? 선생님은 빛바랜 기억 속에서 한 코올리개를 찾아냈습니다. 가난에 절어 언제나 기가 죽어있던 아이. 유엔 국제아동기금에서 나눠주는 옥분죽과 우유가루를 너무 많이 먹고 설사를 해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. 선생님은 따돌림받는 아이를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. 아니, 이 녀석. 녀석아, 바지오리 꽉 잡아라. 그 얼뛰고 풀 죽은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다니. 제자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어쩔 줄 모르는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갔습니다. 좋은 대학 나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결혼까지 한 어엿한 가장. 그가 융숭한 저녁상을 물린 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. 그것은 그 옛날 선생님이 반 아이들 모두에게 만들어준 일종의 타임캡슐이었습니다. 아니, 이걸 여태 가지고 있다니. 꼭 선생님을 모신 자리에서 개봉하고 싶었다는 그 노란 비료봉투 타임캡슐에서 나온 것은 낡은 공책과 성적표, 그리고 몽당 숟가락 하나. 선생님, 이 숟가락 생각나세요? 숟가락은 설사 사건이 터진 후 아이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선생님이 아이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. 그는 날마다 도시락을 2인분씩 싸서 아이와 함께 먹었고, 아이는 기념봉투를 만들던 날 그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숟가락을 봉투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. 그때 자네 별명이 아마 바보였지? 선생님, 저 이 숟가락 갑으로 간직할 겁니다. 평교사로 20년,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짓누르던 무력감이 씻은 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한국방송.